자, 그래서 교재 140쪽 실전 문제 1회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에 알맞은 것을 넣어라. 그래서 일단 예? 아, 장난한 거였어. 1번이라고? 1번? 오케이. 자, 1번인 것 같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은 일단 선택지를 보면서 냄새를 맡는 것도 중요한 어떤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선택지에 일본에 뭐 who, which, that, what, whose 이렇게 있어. 그렇죠? 이거 전부 다, 이거 각각 선택지 1번부터 5번까지 전부 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포커스의 제목들이었죠. 그렇죠? 뭐뭐 who, 뭐뭐 which 뭐 이러면서 됐습니까? 포커스 제목들이니까 얘들 관계대명사 who, 관계대명사 which, 관계대명사 that, 관계대명사 what, 관계대명사 whose 알맞은 관계대명사 골라 넣으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지를 보고 우리가 냄새를 킁킁 맡을 수 있는 건 알맞은 관계사를 넣으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 상자 안에 있는 문장을 보고 킁킁 냄새 맡을 수 있는, 있어야 되는 거 뭐 이런 거 됐습니까? 그래서 0단계를 뭐와 곁들여서 끊어읽기와 곁들여서 내가 만났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만났는데 누굴 만났냐면 할매를 만났습니다. 그렇죠? 할매는 할매인데 어떤 할매를 만났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머리가 어땠던 회색이었던 됐습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하얗게 센 할매 한 분을 만났었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겠는데 뭐 일단 자 이거 답을 찾는 방법은 뭐 A 방법도 있고 B 방법도 있고 C 방법도 있고 이런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마음에 드는 걸 하세요. 내가 제일 추천드리는 거는 두 문장 분리했을 때 얘가 뭐가 되어서 여기 들어가야 되느냐 라는 걸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두 문장 분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잠깐만요. 어? 뭐 여러분도 잘 알고 있네. 선생님이 쓸데없이 막 너무 친절하게 다 할 필요 없는 것 같아. 아, 그렇죠. 그렇게 빡세게 했으니까. I met an old woman and her hair was gray. 그래서 정답은 5번이죠. 후스죠. 됐습니까? 자, 이거 내가 이제 수업할 때 뭐라고 얘기했던 거냐. 자, 주로 제가 이거 설명할 때 여기에는 an old man을 했을 거야 아마. 응? An old man을 예로 들어요 내가. I met an old man을 An old man을 내가 예로 들은 이유는 얘는 이 변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세 녀석이 있는데 셋 다 생긴 게 다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내가 얘를 이 남자를 자꾸 예로 드는 거야. 그러니까 두 문장 분리했을 때 얘가 he도 될 수 있고 his도 될 수 있고 him도 될 수 있는데 만약에 an old man이었으면 지금 뭐가 돼야 되는 상황? his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알맞은 관계대명사는 무슨격 관계대명사, 소유격 관계대명사, 후스다 하면서 이제 또 수업할 때 얘들아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형태적 특징은 그렇죠 뒤에 명사가 붙어 있어야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후가 아니고 후스죠. 선생님. 예? 어미가. 오 그렇죠 이 친구 스파이더맨이죠. 아까 과자 먹대 이깔은 진화적으로 봤을 때 거미와 같이 이렇게 다리가 많고 털이 무수무수가 있는 이런 생명체를 좀 무서워하는 방향으로 진화됐대요. 왜 그랬을까요? 뭐. 뭐 우리 원시 조상들이 그런 생명체들한테 많이 네. 해를 당했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거미를 무서워한 건 자연스러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형태적으로 이 녀석이 맞겠다. 그 외에도 뭐 다른 방법? 뭐 이게 제일 나은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계속해서 알맞은 거 넣으라는 거 이렇게 아무것도 없으면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라는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기에 뭐 지시사항 없어도 아무 상관없는데 여기에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해놓고 1번부터 2번 똑같은 지시사항이야 해놓으면 어떤 짓을 하는 애들 있냐. 여기에 알맞지 않은 걸 고르라는 걸
여기도 적용해야 되냐면 까맣게 입구는 일본에 이거 알맞네 이러면서 고르고는 나머지도 4개 나머지 3개도 알맞은데 그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맞는 거 고르고 지나가는 친구들이 여기는 없죠. 이제 중2쯤 됐으니까 됐습니까? 자, 그럼 마찬가지로 뭐 how가 보이고 what이 보이고 why가 보이고 when이 보이고 where 여보세요? 그쪽 자전거 쪽은 2017인데 그쪽 열어갖고 그 새노는 쪽도 볼 수 있어. 그 뚫려 있어가지고. 아니 왼쪽 편 그 자전거 열쇠 쪽. 아니 아무 그쪽 싹 다 뺐어. 아니지. 알았어. 자, 그래서 이번에는 뭐가 보이냐면 뭐가 좀 섞여 있어. 그렇죠? 얘 빼고 얘 빼고는 순서대로 한번 읽어볼까? 얘 빼고 순서대로 내가 수업 시간에 많이 말하는 순서대로 한번 얘기해볼까? When, where, how, why가 보이죠? 그러니까 얘만 지금 관계 대명사고 나머지 애들은 전부 다 관계 부사인거죠. 그러니까 뭐 알맞은 관계 대명사를 쓰거나 아니면 관계 부사를 써라 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손목 어디 아파? 평상시보다 좀 이렇게 다운돼 있는 표정인데? 오케이. 그래서 0단계 해보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는 아니구나. 그럼 this is the cafe. 자, 카페 소개하고 있어요. 이 카페가 그 카페래요. 뭐가 시작됐겠네요. 여기서 왜 이렇게 할 수 있냐. 여기 관계사를 넣으라고 했으니까 끊어읽기 해서 이거 시작되겠죠. 그럼 카페는 카페인데 어떤 카페냐? 우리가 맛있는 케이크를 즐길 수 있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건,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마찬가지 두 문장 분리를 해보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A 방법, B 방법, C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뭐, 이걸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안 좋은 방법으로 푸는 거는 뭐냐 하면, 이거 사물이다. 그런데, 사물이네. 그러니까, 나는 위치가, 여기에 만약에 뭐, 선택지에 위치 있으면 위치를 막 고르고 가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죠. 이 문제는 난이도를 무지하게 낮춰놨어. 이거 사물! 그렇다면 위치지. 근데 만약에 that도 있어. 그러면 막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위치도 있고 that도 있네. 알맞은 거 다 고르라는 건가? 다 헤매고 있는 위치든 that이든 저기 다 여기 다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두 문장 분리하면 첫 번째 문장은 뭐가 되고 카페 and enjoy delicious cakes at the cafe. 됐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선행사인 the cafe가 우리가 즐길 수 있다라는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what에 대한 대답은 누가 차지하고 있어? delicious cakes가 이미 차지하고 있어. 그래서 뭐 the cafe? at the cafe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뭔데? at which인데 한 단어로 하면 뭐가 되겠다? where가 되겠다. 됐습니까? 여기서 at which가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이 이제 거기 선생님이 at which가 대신 올 수 있다는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은 동시에 떠올려 보면 좋은 게 뭡니까? 이런 건 안 된다 라는 거. 그리고 이런 유형의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냐 하면요, 여기에 at을 써놓거나 됐습니까? 이 자리에 this is the cafe at 빈칸 we can enjoy delicious cakes 이렇게 문제를 낸다던가 또는 여기에 at을 써놓고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We can enjoy, this is a cafe. 뭐, we can enjoy delicious cakes at.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왔을 때, at이라는 전치사가 있을 때는 그때는 where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때는 where가 아닌, 뭐 여기에 만약에 여기에 at이 있으면 정답은 which밖에 안 되고요. 무조건 생략도 안 되고, that도 안 되고요. 여기에 at이 있을 때는 그때는 그나마 선택지가 많아집니다. 사물이 선행사니까 which, that, 생략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 at이 있어줘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관계대명사는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문장을 다양한 방법으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지켜야 할 규칙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익히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결코 어려운 문법은 아니에요. 됐습니까? 중3쯤, 중3 졸업할 때쯤 되면, 중3 때도 이제 관계사 조금 나올 건데요. 지금 2학년 때 관계사 어느 정도 뼈대를 잡아놓으면, 3학년 때 조금 덧붙이는 거. 근데 이제 저도 학교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망할 때, 저도 여러분들 망할 때가 있었어요. 됐습니까? 한 5년쯤 전에. 됐습니까? 그때 떠올려보면, 선생님이 뭐를 조심해라! 뭐 관계대명사 뭘 조심해라 이 얘기해요. 그래서 막 열심히 공부해서 기억해놨어. 근데 좀 있다가 이것도 조심해라 이럽니다. 아씨 뭐야 이것도. 어? 좀 지나니까 아 그거 그때는 여기에 위치가 된다 그랬지? 근데 이때는 위치가 안 돼 이러면 아 짜증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잖아. 맞죠? 솔직히. 그렇죠. 그래서 8번씩 반복해서 익히 남의 나라 말 규칙이라서 뭐 어쩔 수 없이 조금 암기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긴 합니다. 자, 3번 문제 유형. 이번에는 위치와 바꿔 쓸 수 있는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관계사 수업을 할 때 이 자리에 대신 들어갈 수 있는 걸 매번마다 다 했어.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건 그거 해야지. 그렇죠? 이 문장에 그걸 하면 뭐가 돼? It goes to the airport. 됐습니까? 이와 같이 관계대명사 문장은 문장의 구조를 빨리 파악하고, 됐습니까? 정확한, 선생님이 이제 그거 하자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빠르게 이렇게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고,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관계대명사, 관계사절의 위치, 시작과 끝부분도 빨리 찾을 수 있고요. 뭐 조심해야 될 거 이런 거. 고가 오면 안 된다라는 것도 파악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자, 이건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거 하, 관계사 어떤 문장에서 그거 하자라고 얘기하지만, 뭐 이거 풀어서 얘기하면 관계사 절이 문장의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경우 주로 무슨 어를 꾸며줄 때겠어? 무슨 어를 꾸며줄 때겠어? 주로 주어를 꾸며줄 때겠죠. 알겠습니까? 주어를 꾸며주게 되면 관계사절이 주어 따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문장의 뒤쪽이 아니고 앞쪽에 갈 수밖에 없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의 그것 버전은 It goes to the airport 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 원래 문장대로 해서 A bus which runs every half hour. 와, 이런 표현 이제 여러분 슬슬 알아두셔야 할 나이죠. 됐습니까? 한 시간이 아니에요. Every half. 그래서 이런 표현이 이제 여러분들 뭐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냐면요, 듣기 평가에서 됐습니까? 단시간이니까 이런 말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이제 듣기 평가하면 뭐 누가 살라 소리 막 대화하잖아. 그러다 나서 이제 이 대화를 듣고 나서 사실인 것과 아닌 것을 골라라 할 때, 버스는 한 시간에 한 대씩 운행한다. 뭐 이게 맞는지 틀린지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래서 every half hour의 뜻은 뭐겠다? 동원이가 잘 추측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30분마다 한 번씩이야. 그렇죠. every half hour의 뜻은 30분에 한 번씩. 한 시간에 한 번씩은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그러면? 어? 그냥 every hour 하면 될 것 같아요. 매일 한 번씩. every day. 한 시간에 한 번씩. every hour. 됐습니까? 그래서 every half hour는 30분에 한 번씩. 자, 그래서 a bus which runs every half hour goes to the airport. 버스는 버스인데 30분에 한 번씩 뭐 하는 버스가, 운행하는 버스가 가는데 어디로 간다? 공항으로 간다. 됐습니까? 30분에 한 번씩 운행하는 버스는 공항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얘와 바꿔 쓸 수 있는 건 당연히 대시겠죠, 뭐. 됐습니까? 자, 생략됩니까, 안 됩니까? 라고 묻는 순간, 여러분들의 눈은 어디로 갔죠? 그래서 생략, 만약에 뭐 6번에 생략, 모두 고르세요.
라고 했을 때 생략 고른다 못 고른다? 됐습니까? 왜? 주격이죠. 그러면서 주격 관계대명사의 형태적 특징 뒤에 동사 나오는데 제발 누구랑 누구 쳐다보고 나서 꼬라지를 정해라. 얘랑 얘 쳐다보고 나서 그렇다면 더즈지. 됐습니까? 두 문장 분리 쭉 가고 속 빼내라 했죠. 그래서 뭐? A bus goes to the airport and it로 하면 되겠죠. And it runs every half hour. 됐습니까? 그래서 주격 it이 되니까 주격 관계대명사였다. 오케이, 동원이가 생각했던 답 맞니? 오케이, 빈칸에 공통으로 알맞은 말을 써라. 오케이, 그래서 it was the only book. 방금 여러분 머리에 불 켜졌죠? He wrote. 됐습니까? Everything 불 켜졌죠? She said was not true.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낸 이유는 여기 이렇게 밑줄 긋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요렇게 밑줄 긋고 그 다음에 머리에서 불 들어올 때 뭐라면서 불 들어왔어?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성모의 답은 뭐겠니? 그쵸? 대시죠. 나 너무 근데 수학 공식처럼 부럽다. 그쵸? 됐습니까? 그래서 it was the only book that he wrote. 그래서 그것은 뭐였다? 유일한 책이었다. 책은 책인데 어떤 책? 그가 썼던 어떤 남자가 책을 썼는데 지금까지 그 사람이 쓴 책은 몇 권밖에 없다? 한 권밖에 없다. 그것은 그가 집필했던 유일한 책이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everything that he said was not true. 그녀가 말했었던 모든 것이 뭐가 아니었다? 진실이 아니었다. 됐습니까? 그녀는 맨날 거짓말만 했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케이. 자, 그래서 그리고 관계사 문법에는 어떤 문법도 신경 써야 된다고 했죠? 그렇죠. 접속사도 묻어있기 때문에 관계사에 뭐 묻어있다? 접속사 묻어있다. 그래서 시제도 늘 신경 써야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관계대명사 대슬 뭐 중학생들한테 뭐 100%라고 가르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막상 고등학생이 되면 이 자리에 분명히 대시 와야 되는데 왜 이러지? The only, the very, the same, the best, the first, every, all 이런 건데 왜 which나 who가 와 있는 거지? 라고 생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100%가 아니고 98%라 했고요. 그 다음에 낙서 맨날 이런 것만 그리지 마시고요. 맨날 낙서 이런 것만 하지 마시고요. 요런 낙서도 좀 사세요. 됐습니까? 그래서 요런 낙서 했으니까 첫 번째 대 생략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대 생략할 수 있죠. 다 목적격 관계되면서 Everything she said was not true. 가능하고요. It was the only book he wrote. 그리고 이 자리에 좀비 같은 거 오면 절대로 안 되겠다라는 것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자, 문제를 풀면서 다른 유형으로 출제됐을 때도 여러분들이 뭐를 따져봐야 되는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계사의 규칙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매 문장마다, 문제 풀 때마다 이런 식으로 다른 문제로 변형될 수도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따져보고 함정에 빠지지 않는지, 않을 수 있는지. 빈칸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 자,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 때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걸 다 쓰는 게 원칙이겠죠. 그쵸? 정확하게 다 쓸 수 있으면 절대 틀리지 않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아직 배우고 있는 과정이니까 몇 가지 쓸 수 있는 걸 빠뜨릴 수도 있겠죠. 보겠습니다. I miss a time more my family had fun in Italy.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Jane wants another reason he hides the bus. 문제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누가 다 내가 그리워하죠. 그때를 그리워합니다. 그때. 그때는 그때인데 누가 뭐 했던 그때? 나의 가족이 이탈리아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그때를 그리워한다. 언제 그리워한다? 현재 그리워한다. 우리 가족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건 과거의 어떤 순간을 현재 얼마든지 그리워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은 두 문장 분리입니다. 두 문장 분리. 됐습니까? 자, Jane wants to know. Jane은 뭐 하고 싶어 한다? 알고 싶어 하죠. 뭘 알고 싶어 합니까? The reason. 이유를 알고 싶어 하죠. 이유는 이유인데 어떤 이유? 그가 상자를 숨겨놓는 이유. 됐습니까? 그가 상자를 숨겨놓는 이유를 알고 싶어 한다. 알고 봤더니 뭐 상자 안에 총이 들어있다. 뭐 이런 거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 miss the time when my family had fun in Italy고요. Jane wants to know the reason why he hides the box. 하면 되겠죠. When 하고 why가 hide 적합해 보인다. 오케이. 그래서 두 문장 분리하면 첫 번째 문장 뭐가 되겠다? I miss the time and had fun in Italy at the time. 됐습니까? 그래서 when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도 가능하다. at which도 가능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선행사가 the reason이면 너무 뻔해. What the reason? For the reason이니까 why는 뭐로 바꿨을 수도 있다. for which로 바꿨을 수도 있다. 됐습니까? 이 얘기를 자꾸 왜 하느냐.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를 풀 때 여기에 어딘가에 전치사 at이 이 자리나 또는 이 자리에 있으면 그때는 when이 못 온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which, 그 다음에 뭐 전치사가 in Italy at 이런 식으로 끝에 있으면 which 됐었냐 이런 식으로 정답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자 지금 여기에 이 문제는 관계 대명사 문제야 관계 부사 문제야. 그렇죠. 관계부사죠. 관계부사를 설명할 때 제가 뭐 여러 가지 어떤 반복된 방아쇠가 될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말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what the time? at the time. what the year? in the year. what the day? on the day. 이런 얘기도 많이 했고요. what the way? in the way. 그런 방법으로 in the way. 그리고 뭐 for the reason. 됐습니까? 이런 얘기를 관계부사 할 때. 그래서 그러면서 내가 야 앞에 있는 이 선행사 the time 또는 선행사 the reason이 그냥 들어가 달고 들어가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달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달고 들어갈 녀석이 안 보이면 관계부사를 쓰고요. 달고 들어간다 했는데 어? 달고 갈 놈이 어디 있네? at이 어디 있네? for가 어디 있네? 그러면 관계 대명사를 써야 된다고요. 자, 여러분들 좋아하는 유형이죠. 딱 됐습니까? 이 문제의 난이도를 낮추는 방법은 어딘가에 밑줄 끊는 방법이 있겠고요. 높이는 방법은 밑줄을 끊지 않는 거겠죠. 오케이. 그래서 1번 This is how I communicate with others. 하고 싶은 얘기가 뭐고? 이것은 방법이다. 방법은 방법인데 어떤 방법? 그렇죠. communicate with 누구누구와 소통하다 라는 수거니까 니네는 나왔잖아 교과서에. 됐습니까? 얘네 교과서에 나왔다는 얘기는 니들도 다 알아야 되는 communicate with이라는 표현은 중학교 2학년이면 알아야 할 표현이란 말입니다. 누구누구와 소통하다. 의사소통하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뭐 others는 바꿔 쓸 수 있는 건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이죠. 이것이 내가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방법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지금 일단 맞는 문장이다 틀린 문장이다 당연히 맞는 문장이고 여러분들이 출제자가 되어서 이걸 틀리게 만드는 유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 흔하게 출제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맞는 문장인데 얘가 틀리게 만드는 유형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뭐? 그렇죠. This is the way how를 해놓고 맞냐 틀렸냐 하는 경우겠죠. 그래서 뭐는 없다? The way how는 없다. 그래서 This is the way I communicate with others 하든지 또는 the way 없애고 how I communicate with others를 하든지 그치? 내가 지금 무슨 설명했지?
Okay, I don't know the reason. Okay, I don't know the reason why Paul didn't come to the party. 내가 언제 몰라? Okay, 내가 왜 언제 몰라라고 하냐 하면 이거 가지고 틀리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따지면서 보는 겁니다. 현재 모릅니다. 뭘 모르냐면 이유를 모르죠. 이유는 이유인데 어떤 이유를 모른 것 같아? 폴이 언제 파티에 오지 않았던? 그렇죠. 폴이 과거에 파티에 오지 않았던 이유를 나는 현재 모른다. 폴이 과거에 파티에 안 왔던 이유를 현재 모를 수 있나? 그렇죠. 일단 뭐를 따져봤는지, 뭐가 틀렸는지, 뭐가 맞았는지를 따져봤더니 시제는 이상이 없는지 따져봤더니 시제는 통과죠. 됐습니까? 문제가 봐야 될 게 요 부분이겠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요 부분이겠죠. 그럼 요 부분 지금 성급하게 동그라미 치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둘러봐야 될 거 뭐의 존재 여부야? 여기에 문장에 만약에 뭐가 있다면 for the reason, for the reason 여기에 for 또는 여기에 for가 있으면 이 녀석은 맞다 틀렸다 틀렸다고요. 됐습니까? 없음을 확인했죠. 그래서 틀리게 만들만한 것들 다 통과했습니다. 맞는 문장 맞네요. 나는 이유를 현재 몰라. 과거에 폴이 파티에 오지 않았었던 이유를. 오케이. 그래서 1번하고 2번하고 두 문장 분리 마음속으로 해둬 주세요. 됐습니까? 나 계속해서 3번이 틀렸네요. 이 세상에 없는 게 보입니다. 됐습니까? 뭐가 보여? 됐습니까? Tell me the way how you finish the project. 일단 명령문입니다. 나한테 말해달라 그랬어요. 뭘 말해달랍니까? 방법은. 방법은 방법인데 어떤 방법? 네가 그 프로젝트를 마무리했었던 방법을. 자, 뭐 이렇게 바르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좀 더 연필심을 아끼고 싶다. 그러면 요렇게 바르게 하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X or X 둘 다 X는 된다 안 된다? 됐습니까? 둘 중 하나 뭐 해야만 한다? 생략은 선택이다 필수다 Tell me how you finish the project 또는 tell me the way you finish the project. 오케이, 마찬가지 두 문장 분리해 주시고요. 자, 우리는 지금 뭐 점수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진짜로 알고 있는지 보는 거니까 나머지 애들은 어떤 식으로 맞았으며 어떤 식으로 하면 틀릴 수도 있을지 보겠습니다. This is the place where Miss Brown had a car accident. 그래서 어떤 장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이곳이 그 장소다. 장소는 장소인데 누가 언제 뭐 했던 브라운 아줌마가 언제 과거에 뭐 했었던 자동차 이거 아직도 몰라? 사고를 겪었던 장소다. 이곳이 미스 브라운 아줌마가 had a car accident 했던 플레이스야. 이곳이 브라운 아줌마가 car accident를 had 겪었던 장소다. 일단 시제 따져봐서 틀린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만약에 뭐가 있으면 where가 안 된다고요? At the place.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at이 있으면 뭐 빼박 뭐밖에 안 된다. At which밖에 안 된다. 나는 관계되면서 태시 그렇게 이쁘던데. 알았어. 그럼 this is the place that Miss Brown had a car accident at 하시든지. 됐습니까? 나는 으짜둥둥 연필실물 아끼고 싶은데. 알았어. 그러면 this is the place Miss Brown had a car accident at 하시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마찬가지 두 문장 분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It was the last day of December when she arrived home. 그래서 뭐였다? 뭐의 뭐였다? 마지막 날이었다. 12월 31일이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얘는 빼주세요. 얘는 아니 그 일단 when이 맞았냐 틀렸냐 이걸 봐야 되는데요. when은 일단 맞았어요. 근데 얘는 지금 주소가 잘못됐어.
얘 번지수가 어디냐면요. 얘 번지수는 얘는 지금 관계사가 아니에요. 얘는 여러분들이 2학기 때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게 될 이때 강조 구문에 that 대신 사용된 when인데요. 그냥 뭐 그런 애가 있다더라. 뭐 이때 강조 구문이라고 이제 2학기 때 배우게 될 예정인데 간단하게만 소개할게요. 어차피 못 만날 거니까. 'I met her at the park this morning' 이런 문장이 있다 치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끊어 읽기 누가 다? whom, where, when. 자 그래서 it, that 강조구문에 대해서 일단 우리말로 먼저 설명할게. 우리말로 it, that 강조구문은 뭐냐. 자 이 문장은 평범한 문장이야. 이건 it, that 강조구문이 아니야. 나는 오늘 아침에 그녀를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만약에 바로 저였어요 공원에서 그녀를 만났던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딴 사람이 나였어 나 오늘 아침에 공원에서 그녀를 만났던 사람은 이런 느낌으로 문장을 전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느낌으로 문장을 전달하고 싶을 때도 있다. 바로 그녀였어요. 오늘 아침에 내가 공원에서 만났던 사람은 바로 그녀였어요. 오늘 아침에 내가 공원에서 만났던 사람은 이런 느낌으로 문장을 전달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느낌? 바로 그 공원에서였어요. 오늘 아침에 내가 그녀를 만났던 장소는 이런 느낌으로 문장을 전달하고 싶을 때도 있고요. 또 바로 오늘 아침이었어요. 제가 공원에서 그녀를 만났던 것은 이런 느낌으로 문장을 전달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바로 저였어요. 내가 그녀를 만났던 바로 저였어요. 그녀를 공원에서 만났던 사람은 하고 싶으면 뭐 이거 써도 되고. 됐습니까? 자, 얘를 강조하고 싶다 그랬죠. 그래서 it하고 that 사이에 I를 넣었어. was는 어디서 튀어나왔냐? 바로 저였어요. 이거 이 안에 뭐 들어있지? 이 들어있죠. 그래서 it is는 안 되겠지. 바로 저였습니다. It was I. 해놓고 Ctrl C, Ctrl V. It was I that met her at the park this morning. 바로 저였어요. 이렇게 만드는 거. 됐습니까? 아유 너무 쉬워갖고 졸린 모양이죠? 자 그러면. 자, 바로 오늘 아침이었어요. 제가 그녀를 공원에서 만났던 것은 만들어 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열심히 It was. 내가 뭐를 강조하라 그랬지? 바로 오늘 아침이었어요. 하라 그랬는데요. This morning that I 이렇게 하면 돼.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저랑 열심히 뭐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끊어있기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it, that 강조구문은 별 게 아닙니다. 됐습니까? it, that 강조구문이에요. 그런데 that 대신에 지금 바꿔 쓸 수 있는 게 있는데 지금 강조받고 있는 이 녀석 있죠? 이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 강조받고 있죠? 그래서 얘 대신에 뭘 쓸 수도 있다? 이렇게 바꿔봤자 얘는 it, that 강조구문이라고 한다. 2학기 때 여러분들 만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제가 진짜로 만났어요. 자 이때 강조문 내가 지금 밑줄을 다 쳤는데 밑줄 안 된 부분이 하나 있어. 걔가 누구지? 그쵸. 이때 강조문으로 동사는 강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진짜로 만났어요. 그녀를 공원에서 오늘 아침에 하고 싶으면 어떻게 강조하면 되냐면요. 이 안에 뭐 들어있지? 그쵸. 제가 진짜로 만났어요. I did meet. 그러면서 선생님이 옛날에 뭔 얘기를 한 적이 있냐면요.
야, do 나 does 나 did 있지. do 나 does 나 did가 종류가 1번 있고, 2번 있고, 3번 있고, 4번 있는데, need는 여기까지는 배웠고, 얘는 나중에 배울 거야. 이랬어. 그래서 4번에 did 나 do 나 does를 보고 뭐라 그러냐? 강조의 do라고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뭐 이런 거 곧 만나게 될 거니까,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세요. 야, 우리 그때, 어? 7월 15일 날 만난 적 있잖아. 야, 12일이구나. 2023년 7월 12일 5시 44분에 우리 만났었어.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죠? 저 누구 만나면? 강조. 네. It that 강조 구문이나 강조의 do, does, did 만나고. 그래서 이 문장은 원래는 뭐냐? She arrived home. 원래 문장은 She arrived home the last day of December 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바로 12월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녀가 집에 도착했던 것은. 이런 느낌으로 바꿔놓은 건데요. 어쨌든 그 it that 강조구문에서 지금 that 대신에 when을 썼기 때문에 뭐 틀리지는 않은 문장인데 지금 여기에 관계사 문법에 얘가 맞냐 틀렸냐 물어볼 그 자리는 아니죠. 아직 배우지도 않았는데.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두 문장 분리해 보겠습니다. 준비됐죠? 아까 전에 하라 그랬으니까. 오케이, 그래, 성모. 1번 문장. This is 맞든 틀리든 해. 오케이, 지우 성모한 거 맞아 틀려? 어? 어, 그러니까 당연히 틀렸겠지. 틀렸어요 하면 되겠지. 네 의견은? 예. 네. 오. 어, 도원이 의견. 어, 도원이 의견은. 어? 윗? 이렇게? 오케이. 또, 그 다음에, 민준이 의견은? 이렇게 줘. 오케이, 뭐가 없다고 계속 얘기했다? 도의 하우가 없다고. 자, 그리고 여기에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 이거. 내가 뭐 한다?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한다? 그런 식으로 라는 의미의 영어가 와야 돼, 그런 식으로. 그 방법으로. 어? 그 방법으로. 무엇이 와야 돼? 어떻게가 와야 돼? 이걸 대묻고 싶으면. 어떻게 의사소통하는데?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뭘 달고 와야 된다? 전치사를 달고 오는 거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두 문장 분리된 게 한 문장 되는 게 얘가 없어진대. 오, 반복된 거 찾기. 오케이. 이렇게 돼서 내가 뭘 안 배운 사람이면 관계 부사 안 배운 사람이면 얘를
위치로 바꾸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뭐 배운 사람들이니까, 관계부사 배운 사람들이니까, 아 요것도 되는데 뭐. 그리고 요렇게 해갖고 지금부터 내가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한다 였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이란 어떤 시 됐대. 어 그러면 쏙 맞다 틀렸다고요. 됐습니까? 얘가 없어지든 얘들 둘이 멱살 잡고 싸우고 있단 말이야. 더 웨이랑 하우랑 이기는 놈이 꺼져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This is the way I communicate 하든지 This is how I communicate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나머지는 별로 어려운 게 없습니다. 오케이. 뭐 the reason, for the reason 했을 거고요. 뭐. 오케이. 얘는 둘 다 있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뭐.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미추신 부분에서 생략된 말은 그거 하면 it tastes good이죠. 그거 좋은 맛이 난다죠. 그러면 여기서 시작해서 it tastes good이니까 여기서 끝났죠. 그렇죠. 그래서 the food 이제 다시 그것 버전 말고 초간단 버전 말고 원래 버전 the food cooked by the chef tastes good. 오케이. 몇 번째 녀석 이게? 그렇죠. 세 번째죠. 자, 그래서 이거 해석하면 어떤 뭐가 어떻단 얘기하고 있죠. 어떤 뭐가 어떻다? 제에 의해서 그렇죠. 요리되어진 음식이 어떻다? 맛 좋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생략된 말은 which is 그래서 두 문장 분리 The food tastes good and The food is cooked by the chef and it is cooked by the chef. 됐습니까? 자, 요거 여러분들 2학기 때 시험 봄이야. 제목이 뭐냐? 제목이 뭐로 나올 예정이냐? 오케이. 내가 이거 국도 몇 번째 녀석이냐고 물어봤죠. 그쵸? 그랬더니 우리 성모가 똑똑하게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세 번째 녀석이라 했죠. 세 번째 녀석은 학교 선생님들이 뭐라고 부르시거나 또는 PP라고 부르시죠. 나는 이 말이 일본 말에서 참 싫다 그랬죠. 그쵸? 우리말로 설명하면 뭔데? 아, 그래요? 분사가? 아, 니들 얘기하면 과거 분사고. 분사가 뭐냐고요? 어. 뭐뭐 한다가, 뭐뭐 어떤 시, 하다 시가 동, 알았어, 그래, 니들. 뭐가 뭐 됐을 때 뭐라 그런다고요? 동사가 어떤 형태로든 변형되어서 형용사 역할할 때 분사라고 하고 분사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무슨 분사랑? 하는 중이 내 분사와 그거랑 정반대되는 뭐뭐 당한. 그래서 분사의 명사수식이라는 문법에서 분사의 명사수식이라는 문법이 왜 나오냐면요, 여러분들 2학기 때 뭐도 배우고 수동태도 배우고 1학기 때 관계대명사도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1학년 때 뭐 배웠기 때문에, 1학년 때 진행형 배웠어. 1학년 때 진행형 배우고 2학년 1학기 때 관계사 배우고 그 다음에 2학년 2학기 때 수동태 배우니까, 그러니까 드디어 여러분들은 뭐 할 준비가 됐다? 분사의 명사수식이라는 문법을 할 준비가 됐어. 그래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유형은 어떤 식의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냐? 뭐 할까?
같아. 오케이.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옵니다. 뭘까? 왜 그렇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니까? 그 공을 잡고 있는 그 선수는 미스터가. 그렇죠. 그 얘기하고 있죠. 이건 사실 그거 해야 되는 거죠. 그거 하면 뭐다? He was Mr. Bach. She was Mr. 아, she는 아니겠구나. He was Mr. Bach이죠. 소관남분. 근데 지금 이 플레이어가 캐치를 하는 거야? 캐치를 당하는 거야?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분사가 와야 되는 거야? 입장 밖에 어떤 시 과거 분사가 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분사의 명사 수식 할 때 나오는 거고요. 여기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뭐도 물어보냐? 여기 생략된 말은 was겠지. 됐습니까? The player who was catching the ball was Mr. Bach. 됐습니까? 과거에 잡고 있는 중이었던 선수는 Mr. Bach이었었다. 됐습니까? 자,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관계사는 설명할 게 많으니까. 됐습니까? 그리고 2학기 때도 또 등장할 문법이고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좀 뭐 내가 어렵진 않은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까지 여러분들 뭐 채점하고 얘는 왜는 생각하고 계셨죠? 됐습니까? 8번 미추실 부분을 한 단어로 바꿨어라. He bought the things that his son wanted to have.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 왜 나왔냐 가만 생각해 봤더니 내 입에 뭐가 입으로 자꾸 뭘 말했더니 뭐가 생각나네. 그치? 그래서 답은 뭐겠다? What이죠. He bought what his son wanted to have. 이렇게 해놓고 진짜 맞는지 검토해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진짜 맞는지. 누가 다 그거 샀죠? What? 뭘 샀는데? The things. 그렇죠? 어떤? 그의 아들이 가지기를 원했던, 가지고 싶어 했었던 하면 되겠죠. 그의 아들이 가지고 싶어 했던 것들을 구입했다. 됐습니까? 그래서 he bought what his son wanted to have. 됐습니까? 자, 여기도 마찬가지 뭐 2학기 때 어차피 나올 문법이니까 또 추가적으로 설명하면요. 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이런 식으로 지금 문제처럼 이런 무용도 있지만 뭐도 있다라 그랬더라. 여러분들 관계사 what을 배우게 되면 그때는 어떤 시험 문제 나온다? what이 이제 번호가 몇 개 붙게 됐어? 두 개 붙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1번이냐 2번이냐 구분할 줄 아느냐 라는 시험 문제도 나올 수 있다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할 거예요. Okay. He bought what his son wanted to have. Tell me what his son wanted to have. Okay. 그래서 딱 봐도 알겠지만 얘하고 위에 왔다고 밑에 왔으면 다른 애죠. 그쵸? 맞잖아. 그쵸? 어, 왜? 어? 왜 다른데? 자, 전달하고자 자 0단계부터 해보면 그가 샀는데 뭘 샀냐면 그 애들 what 어쨌든 뭔지 아직 해석은 안 하고 그냥 he bought 해놓고 what is the one to have 어? 그러면 여기에 이게 거대한 이게 돼요? 궁금해요? 이 부분이? 하나도 안 궁금하죠? 그쵸? 근데 tell me what is the one to have 했어. 그럼 일단 얘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나한테 말해달래. 어? 나한테 말해달라 해놓고 what is the one to have 붙여놨어. 그러면 이거 궁금해요? 네. 궁금하죠? 네. 그렇죠? 모르겠어.
도대체 쟤는 뭘 갖고 싶어 하는 거야? 모르겠으니까 제발 나한테 좀 말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죠. 알려달래요. 나한테 정보를 달래.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얘는 관계대명사 와시고 얘는 의문사라고요. 그러면서 자, 이 문법은 어느 문법으로 연결되느냐? 얘도 얘는 하고 이렇게 하면 딱 때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tell me, 나한테 말해줘. What did he want to have? 그는 뭘 갖고 싶어 했니?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직접 의문문. 됐습니까? 그게 요렇게 된 걸 보고 뭐라 그런다? 간접 의문문. 그렇죠. 난 성모의 학습 태도 매우 좋다고 생각해요. 불굴의 의지. 됐습니까? 오케이. 제가 저랬거든요. 맨날 틀려요, 막. 졸라 나댑니다, 막. 선생님 막 얘기하면, 이거, 저, 막 이러면 선생님이 계속 나하고 막 눈 맞추고 수업해요. 그렇죠? 근데 애는 계속 헛소리를 해. 말리진 못하겠어. 애가 하도 막, 열심히 열정적으로 수업을 듣고 있으니까. 됐습니까? 뭘 하든 간에 좀 열정을 좀 가지세요. 이 인간들아, 젊은 것들아. 네? 뭐라고? 학교에서 말하다가 아무 잘못했다 싶으면 받아보지. 에이씨, 그런 거랑 말거나 계속 말해야지. 됐습니까? 뭐, 그러면 애들이 쟤 좀 이상해 막 이러죠, 그쵸? 웃어요. 막 웃죠, 그쵸? 그쵸? 그러거나 말거나. 난 내가 수업 열심히 하겠다는데. 학교에 내가 뭐, 세금도 있지만, 부모님이 돈 내는 것도 있고, 급식비도 내시고 하시는데, 돈 들여갖고 배우는 건데,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디 가서 뭐, 저기 뭐, 쿠팡 물류센터 갈래요? 알겠습니까? 아, 이런 식의 이 협박이잖아. 솔직히 얘기해서 협박이잖아. 공부하라는 협박. 좋은 건 아닌데.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좀 여러분한테 얘기를 좀 해줄 필요는 있습니다. 오케이. 요즘 보면 뭐 부모님들이 공부 쉽게 해서 뭐 하는, 대학 가봤자 취직도 못 하는데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대학은 왜 가는 거다? 아, 그래요? 자기 직업 얻으려고. 그래요? 대학은 돈 벌려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대학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많은 거를 똑같은 공간에 A랑 B랑 같이 있어도 뭔가 그 삶의 가치라든지 뭔가 예를 들어서 부석사에 갔다 내가. 부석사 가봤어요? 네. 근데 뭐예요? 절 이름이에요.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새벽 시간에 가면 특히 더 좋아요. 그러니까 새벽 시간에 가면 특히 더 좋다고. 더 좋다고. 쌤은 뭐 전공이 건축이라 가지고 그래서 대학 다닐 때 여러 한국 전통 건축 뭐 학습한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진도 많이 찍고 했는데 아는 만큼 보이거든요. 아 이게 왜 아름다? 보면 니들 보면 엄마 아빠가 야 오늘 뭐 저 어디 뭐 부석사 가자 그러면 아씨 뭐 절 가가지고 뭐 이렇게 다리만 아프고. 아우 우리나라 절은 왜 이렇게 전부 다 산등성이 있는지. 아우 싫어 아빠 그런데 왜 가? 뭐 그렇겠지만 계속 그렇게 사는 건 아니잖아. 나중에 좀 나이가 들다 보면 이런 게 좋구나. 아 이런 게 내가 어릴 때 몰랐었는데 이런 게 보이는구나. 저 기둥은 배 흘림 엔타시스 양식으로 그리스에도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탁 이게 원래는 이렇게 삐뚤게 보일 수 있는데 일부러 이렇게 각도를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갖고 눈의 착시 현상으로 이게 원래는 이렇게 기울었는데 이게 딱 수직으로 보이게 만들었구나. 아, 신기하다. 우리 조상님들 어떻게 그 그리스 사람들하고 서로 그때 야 어떻게 하면 이 기둥이 똑바로 보이냐 물어보고 했나? 우리나라 게 더 먼저 한 것 같은데 그리스께 사실 더 먼저 했지만 어쨌든 이것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또 이걸 또 어떻게 또 관찰을 해가지고 또 이걸 또 자기 그림에 써먹네. 그러니까 아는 게 뭐 어쨌다고요? 뭐 알거나 말거나 뭐 아무 상관 없나요? 네.
더 많은 걸 보고 더 많은 걸 느끼고 그리고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캐나다도 가보고 해야지 그렇습니까? 와이파이도 안 되는데 곰 피해 곰도 피해보고 그렇습니까? 그렇죠. 일단 이제 아버지께서 잘 알려주시겠죠. 그리즐리 베어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라. 그렇습니까? 오케이. 아 그렇습니까? 다행이네. 오케이. 한번 가봐야지. 호주 한번 가봐야지. 아 싫어요. 별로예요. 일단 그 캐나다가 엄마가 조금 데려간 데가 나이가 배 타고 바로 간대요. 그 안 가본 사람은 절대 모를 거야. 그 웅장한 사운 소리하고 그런 광경. 나도 아직 나야가라 폭포는 못 가봤는데 가봐야 되는데 가보세요. 가봐야지. 응? 너무 비슷. 야, 나는 혼자가. 응, 그래야지. 요새 보면 뭐야, 젊은 세대 사람들 돈 모아가지고 막 열심히 알바해가지고 뭐 해외 가고 하더만. 민준이 한번 가봐야지. 민준이 어디 가보고 싶어? 어? 생각 안 해봤어요. 집 나가면 고생이래요, 엄마가. 오케이, 오케이. 자, 빈칸에 이어질 말로 알맞은 것을 골라라가 9번, 10번입니다. 오케이. 어쩌구저쩌구 해놓고, 뭐, 그거네. 그쵸? 그래서 그거 하면, The doctor가 she라 치면, she was nice죠. 이 문장은 전부 다 she was nice죠. he was nice, she was nice. 그러면 뭐 이거 뭐야 뭐 말이 돼? 그쵸? 오케이. 그래서 답은 3번. The doctor whom I met yesterday was nice. 그래서 내가 어제 만났던 그 의사는 매우 착했다. 됐습니까? She was nice. He was nice. 그래서 알맞은 관계사 절을 고르라고 하고 있죠. 지금 관계사 절과 문장의 완성. 그래서 뭐 후스가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여기에 이렇게 하고 힘 쓰고 허 쓰고 X 표시한 이유는 뭐 때려잡혀서 없어진 게 흔적이 남아있다. 좀비 때려잡히고 없어진 게 보이죠. 내가 어떻게 선생님 도대체 어떻게 여기에 좀비가 있다는 사실을 바로 캐치할 수 있었을까? 바로 캐치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무슨격 관계대명사의 형태적 특징, 관계대명사의 형태적 특징 뭐가 있다? 주어 동사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좀비가 때려잡혔고 여기에 총알 구멍 다 뚫려 있는 거 여러분도 다 보셨죠. 됐습니까?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 선행사가 사람일 때 선택지가 제일 많다. 그래서 뭐? Who, whom, that 생략. 됐습니까? 지금 여기에 뭐 빼고 다 있어. Who, whom, that 생략 빼고 다 있어. When, whose, which, what. 됐습니까? Who, whom, that 생략인데 그 중에 whom밖에 안 보인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알맞은 거 골라라. 자, 뭐 이 11번 가면 되겠죠? 그렇죠? 가기 전에 뭐 여기에 for나 또는 끝에 for가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쵸? 없죠. 그래서 한 번 더 얘가 맞다 됐습니까? 그러고 지나가면 안 되겠죠. There is no reason. 뭐가 없다? 이유가 없다. 이유는 이유인데 내가 그녀에게 뭐 해야만 하는 apologize가 뭘 것 같아요? 그렇죠. 사과하다. 동사. 됐습니까? 자, apologize는 여러분들이 2학기 때 만날 동사인데요. 얘 여러분들이 헷갈리니까 미리 살짝만 얘기하면 얘는 분명히 동사라 그랬어. 명사형은 apology입니다. 그럼 apology의 뜻은 사과죠. 됐습니까? 그럼 옆에 있는 초딩이 에이 선생님 사과는 애플이죠. 됐습니까? Apologize, apology. 됐습니까?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보니까 동그라미 두 번 했고 동그라미 세 번 할 차례죠. 그래서 확실하게 얘가 맞다. There is no reason why I should apologize to her. 내가 그녀에게 사과해야만 할 이유는 없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이러면서 뭐라 그랬어? 이러면서 뭐라 그랬어 영어로? Why should I apologize to her? 라는 말을 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하라는 거 아주 고전적인 관계사 문법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숫자니까 읽어볼까요? 2025 is the year they will become adults then. then은 세 가지 중에서 at that time이겠죠. when에 대한 대답, 그때. 그 외에도 만약 그렇다면 if so, 그런 다음 after that도 있지만 여긴 그때. 그래서 2025년도가 그 년도고 그 다음에 그들은 뭐가 될 것이래요? 성인이죠. 성인. 같은 말은 adults니까 adults의 같은 말은 grown-ups죠. grow up도 배웠잖아요. 어른이 되다. grow up. grown-ups. 어른들. 2025년도가 그 년도고 그들은 그때 뭐가 될 것이다? 어른이 될 것이다. 됐습니까? 술, 담배 사러 다닐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할 수야 있겠지? 네. 그럼 돼, 안 돼, 나처럼? 담배는 안 돼. 예, 술은? 괜찮아. 괜찮다. 벌써 마셔봤지? 안 마셔봤어요. 에이, 맞는 것 같은데. 냄새 어? 냄새 좋지? 맥주 냄새 이상. 그쵸. 이런 걸 왜 마셔 싶죠, 그쵸? 그쵸? 몇 년 뒤에 또 동원이 동네에서만 너 죽는다, 너. 됐습니까? 요 밑에 막 지나가는데 쌤! 맥주 한잔 해요! 막 죽는다. 그럴 리가 없지. 아 씨, 쌤. 아 재수 없어. 숨어 숨어. 나 이랬죠. 왜 할아버지 계셔? 진 할아버지고 여긴? 거기 계시고 그렇구만. 알겠습니다. 자, 내가 이걸 at that time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용상 at that time이 뭐지? 아 누가 해석하래? 내용상 at that time이 then이 뭐냐고. 어 그렇지. 일단 우리말로 잘했어. 그럼 영어로는 그렇지. 그것까지 잘하란 말이야. 됐습니까? In 2025란 말이야. They will become adults in 2025. 됐습니까? 자, 그래서 또 이거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지금 반복된 게 이거랑 이거랑 이게 지금 뭐 전치사가 좀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필요 없는 경우도 있지만 계속 반복되고 있어. 이거라고도 볼 수도 있고 mother year라고도 볼 수 있단 말이야. In the year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올 말은 2025 is the year when they become adults가 된단 말이고. 그리고 내가 굳이 뭐 in 2025든지 in the year든지 해본 이유는 이제 추가적인 설명할 때 얘 대신에 올 수 있는 건 뭐가 있다? in 위치가 가능하다라는 설명을 여러분도 눈치챘겠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합쳐진 문장의 해석은 2025년도는 그 년도다! 어떤 그들이 어른이 되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이 문제를 보면 여러분들이 뭔가 착각을 할 것 같이 조금 잘못됐어. 지금 여기에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냐? 윌 있어야 돼. 됐습니까?
이거 수학 공식처럼 공부하는 놈들이 여기에 will 없애야 된다 얘기하겠지. 자, 웬 뒤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 한 적 있는데? 그건 이 when이 몇 번 when일 때에 대한 얘기냐? 그렇죠. 2번일 때, 2번이 뭔데? 그렇죠. 그거를 이제 좀 여러분 이제 그렇죠. 그렇게 길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딱 세 글자로 얘기해도 돼. 뭐? 그래, 접속사. 됐습니까? 접속사일 때 그때 will을 쓰면 안 되는 거지. 지금 얘 이거 아니고요. 몇 번이야 이거? 3번이야, 3번. 3번 뭔데? 관계 부사. 됐습니까? 접속사가 아닙니다. 예, will 써야 돼요, 지금. 틀렸어요. 2025 is the year when they will become adults. 선생님이 이제 뭐 문법을 수업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얘들아 제발 뭐 수학 공식처럼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 여러분들 뭐 when 뒤에 뭐 when이 뭐 어쩌는데 뭐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면 내가 그때 그렇게 가르쳐 주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 당부로 내가 무슨 말을 한 적이 있냐 제발 when 뒤에 will이 와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뭐를 따져봤을 때 얘가 접속사임을 확인하고 나서 버르장머리가 있니 없니 따져야지 접속사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아까랑 비슷한 거 보여줄게 뭐. 그래서 늘 그렇듯 둘 중에 한 문장은 틀렸습니다. 뭐 했음에도 불구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문장의 한 문장은 틀렸어요. 두 번째 게 틀렸죠. 그렇죠? 왜냐? 얘는 it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 말은 얘가 뭐다 문법적으로 간접 의문문이란 말이야. 얘는 뭐 더하기 뭐다? 태음이 더하기 그렇죠. 여러분들 초딩 때 지겹게 했던 거 누가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양념치니까 묻는 말 어떻게 만들어? 됐습니까? 그래서 나한테 말해더라 그가 언제 올 거니? 를 합치니까 나한테 말해라 그가 언제 올 것인지라 는 것 됐습니까? 명사절이야 얘는. 근데 I will go to the station. 내가 뭐 할 거다? 여기 갈 거래.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갈 건데? 언제 여기 갈 건데? 라고 물어봤더니 그가 뭐 할 때? 올 때. 그가 올 때 나는 여기 마중 갈 거야. 뭐 이런 내용이겠죠. 얘는 when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 일 때 딱 보니까 묻는 느낌 들어? 묻는 느낌 안 들어? 안 들죠? 그럴 때 얘를 보고 뭐라 그랬다? 얘를 보고는 접속사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 제발 버르장머리가 있니 없니 따져야 되는 건 뭐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 속에는 버르장머리 없게 무슨 짓 하지 마라 그래서 나는 그렇죠? 왜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 자 Tell me when이야. Tell me what이야 이건. Tell me what. 그렇죠. 그거를 말해달래. 됐습니까? 근데 얘는 when will you go to the station이라고 이거는. 그러니까 어유 머리장머리 없이 will 쓰면 안 된다. 이러면 되겠죠? 오케이 안 속네. 아 옥장판 이제 마지막 사람도 안 사가네. 됐습니까? 현재 시제로 대신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12번.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보기와 같은 것은. 자, 이제 이 문제가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대시 쌓였어. 됐습니까? 지우 표정 안 좋아. 아이씨, 뭐 이딴 문제 다 있어. 대시 다 대시지. 뭐.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여기에 다 나온지 보자. I don't like people that earn their own time. 내가 안 좋아하는데, 인간들 안 좋아한대요.
됐습니까? 인간들은 인간들인데 어떤 인간들이 안 좋대요? 이게 뭔 얘기? 우리말스럽게 자연스럽게 하면 절대로 시간을 지키지 않는이라는 의미겠죠.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제 시간에 절대로 없는. 됐습니까? 시간 맞춰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을. 근데 우리말스럽게 하면 시간 안 지키는 인간들. People that are never on time. 됐습니까? 그래서 얘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명함에 보면 뭐라고 써 있을 건데, 관계사라고 써 있을 건데, 얘 쳐다보고 나서 뭐 좀 더 명함에다가 성까지 불러주면 주격 관계 대명사니까 생긴 거 조심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가 주격 관계사. 선생님 왜 성까지 불려달라 했냐면, 여러분들 시컷 봤는데 다 관계사야. 그럼 어쩔래? 그러면 그 주격, 목적격 이것까지도 따져보라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왕에 따지는 김에 한 번에 성까지 불러주자. 엄마야 넌 뭐야? 꺼져. 자, 그 외에도 뭐 그렇다면 뭐 이게 뭐 이제 번호가 뭐 워낙 많아 헷갈리긴 한데 이게 한 4번이나 5번쯤 돼. 됐습니까? 관계사라고 써놓으면 되겠죠. 자, It's very nice of you to say that. 오케이. 그래서 얘는 당연히 1번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부르는 녀석이다? 지시사인데 그 중에서도 지시 형용사야 지시 대명사야? 오케이. 그렇죠. 이 친구도 반갑다고 인사했죠? Of you. 됐습니까? 오케이. It's very nice of you. 그래서 nice가 뭔가 nice shot 할 때 nice도 있지만 he is very nice 할 때 nice도 있죠. 이게 nice shot 할 때 nice야. he is very nice 할 때 nice야. 됐습니까? 그래서 매우 착하다. 됐습니까? 누가? 네가 of you가 뭐 하는 것? 저렇게 말하는 것. 네가 저런 식으로 말해주는 건 진짜 착해. 오케이. 얘는 어떤 버전이 존재한다? 'You are very nice' 하고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못 유가 아니고 '못 유다', 'for you가 아니고 'of you'라고요. 'You are very nice to say that. It's very nice of you to say that.' 여기 오는 형용사가 사람의 성품에 대한 얘기죠. 사람을 꾸며주는 형용사로 쓰였지 행위가 nice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of you'라고요. 어쨌든 얘는 지시대명사고요. 그래서 이 it을 보고 뭐라고 불렀더라? 가주어, 진주어라고 불렀죠. To say that is very nice of you 였다 원래. 가주, 진주 우리다. 됐습니까? Cheer up, it's not that bad. 그래서 2번이죠. 뭔데? 뭐라고 쓸래 그러면? 어찌 어떻진 않자? 그렇게까지 배든데? 나쁜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까지 나쁜 상황은 아니야. Cheer up! 힘내! It's not that hot. It's not that cold. It's not that hot. 됐습니까? 그래서 부사. 의미적으로 very나 so 같은 느낌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ho is that person over there? 그래서 1번. 지대명. 지시, 그렇죠. 형용사. 그래서 여기에 뭔 일이 일어났는지 좀 얘기해줘. Over there 앞에 뭔 일이 일어났는지. Who's that person over there? 저기에 있는 저 사람 누구야? 됐습니까? 아, 이 문장의 뜻, Who is that person over there? 뜻은 저기에 있는 저 사람 누구야고요. 여기에 뭔 일이 일어났는지 좀 얘기해달라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남자, 그, 저 사람이 남자인 것 같아. 남자인 것 같아. 이 얘기 왜 하는지 눈치챘죠? 못 챘어요? 오케이. 저 사람 남자인지 남자인 것 같다고. 그쵸? 그러면 간단 버전 뭐? Who is he? Who is she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뭔 일이 생긴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Jim was wearing a hat that was too big for him. 그래서 짐은 모자를 착용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어떤 모자? 그렇죠. 너무라고 우리 하기로 했어. 너무 큰. 누구에게는? 그에게는. 그에게 너무 큰 모자를 착용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래서 얘가 관계사인데 성까지 불러주면 얘가 주격 이시 돼, 목적격 이시 돼, 소유격 이츠가 돼. 뒤에 동사 맞죠? 됐습니까? 그래서 같은 거 고르라 했으니까 답은 4번이겠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몇 학년 몇 학기, 5번 몇 학년 몇 학기 때 배운 거 보여? 1학년 2학기 때 보인 뜻이죠? 그래서 뭐? 근데 좀 더 자세하게 불러주면 무엇을? 그렇죠. 완벽 문장을 건만든다. 자, 그래서 이 that하고 4번, 5번 뭐 잘 연달아 잘 있네. 자, 얘도 보면 얘 that 뒤에 뭐 문장처럼 생긴 게 나오잖아, 이렇게. 얘도 보면 뒤에 문장처럼 생긴 게 보이는데 뭐가 차이가 있냐? 얘를 보고는 4번의 that 뒷부분을 보고는 난 절대로 뭐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냐? 완벽한 문장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왜? 그렇죠. 왜 아니니까. 그렇죠. 이게 없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완벽한 접속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대명사도 아닌 애매한 양쪽의 하이브리드야, 하이브리드. 이쪽이랑 저쪽이랑 섞여 있다고. 완벽하게 접속사도 아니고 완벽하게 대명사도 아니라고. 됐습니까? 그래서 완벽하지가 않아. 어? 가끔씩 보면 완벽해지려고 있으면 무서워 죽겠어. 헤드샷 날려야 돼. 됐습니까? 그래서 완벽하지는 않다고. 뭐라고 불리는 애가 빠져 있어야 된다? 선행사라고 불리는 친구가 없어야만 된다고요, 관계사는. 하지만 얘는 완벽해야 된다고요. 진짜 완벽한지 볼까? Korean students have a warm heart.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만난 사람은 누구겠다? I think that Korean students have warm hearts 라고 말한 이 사람이 만난 사람은 누구겠다? 여러분들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진짜? 약간 아 확실합니까? 그래서 의견 말하기라 그랬습니다. 이런 표현. 난 생각한다. 한국 학생들이 따뜻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that인데 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치자. 만약에 요렇게 다섯 개를 보여주고 다음 중 생략할 수 있는 that을 고르세요. 이렇게 문제가 변형될 수도 있죠. 5번. 그렇죠. 당연히 5번이죠. 됐습니까? 얘는 조건에 따라서 생략할 수도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죠. 근데 지금은 못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런 시험 문제도 참 좋아하더라.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 아 참 그리고 12번 문제는 뭘 따져볼 거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대 종류가 다 나왔습니까? 오케이. 뭐가 하나 빠졌죠? 어? 그렇죠. 뭐가 빠졌다? So that이 빠졌죠. So that. 근데 so that도 조심해야 되죠. So that이 붙어있는지 떨어져있는지. 저 표정 봐봐. 아이씨 붙어있는데 귀엽니. 붙어있으면 어떻게 되고 떨어져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또 어차피 할 거니까 그때 또 할게요. 오케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대요. 지금 문제 풀이하는데. 오늘 좀 선생님 쓸데없는 얘기도 좀 하고 그러죠. 됐습니까? 자, 이번에 13번 문제는 다음 빈칸에 대시 들어갈 수 없는 걸 고르랍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대시 못 들어갈 조건이 있을 수 있을까를 미리 생각해보면. 아, 이거 앞에 전치사 있네. 어, 근데 얘는 지시대명사나, 그러니까 그 관계대명사 대시 아닌 다른 데서 얼마든지 전치사 뒤에 갈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 댓 앞에 전치사 못 들어간다라고 또 머릿속에 넣어놓지 말라 그래서 웬 뒤에 윌 있으면 버리장머리 없다가 아니고요. 됐습니까? 그게 어떤 조건을 만족시킬 때 그게 안 되는 거라 해서 언제 끊을 게 봤더니 언제 너는 여기 갈 건데?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여기 왜 윌 있지? 이것도 마찬가지 됐습니까? 관계대명사 대답해 전치사 못 들어간 이런 것도 있었고요.
뭐 그 외에도 뭐 아예 뭐 대시 열두다 뭐 디스가 들어가야 될 자리인데 대시 있으면 안 되겠는 거 있겠지 뭐. 오케이. I need a robot that can do the dishes. 그래서 여기 I는 누구다? 나죠, 나. 네. 됐습니까? 오케이. 맨날 나보고 하래. 아 진짜 뻥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하다? 로봇이 필요하죠. 어떤 설거지 할 수 있는. 됐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that 못 들어갈 조건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얘를 딱 보는 순간 머리에 물이 딱 불이 딱 들어와야 돼. 됐습니까? 생략할 수 없죠. 됐습니까? 대신 위치는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자리의 선택지는 위치와 대시다. 그 다음에 유나 is the girl that has a beautiful mind. 그래서 여기 유나는 알고 봤더니 이름이 지우죠. 됐습니까? 거짓 아닙니다 라는 표정이네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유나가 그 여자애다. 여자애는 여자애인데 어떤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지고 있는. 됐습니까? 그래서 얘 쳐다봤죠. 머리에 불 들어왔죠. 그래서 여기 선택지는 뭐? 후. 됐습니까? 훔 같은 거 안 되고 생략도 안 된다. 댓과 후다. 오케이. 그 다음에 The shirt that you are wearing today is very trendy. 그래서 그거? 그거? It is very trendy. 됐습니까? 그거 엄청 뭐 요즘 유행에 잘 어울린다. 됐습니까? 트렌디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냥 우리는 하도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어 좋아하니까 gorgeous하고 그쵸? fantastic하며 amazing하고 그쵸? to some place가 아니고 a some place고요. 그렇지 않나요? 그거 좋아하잖아. 됐습니까? 특히 뭐 패션 디자인 하는 사람들 있죠. 패션 디자인 하는 사람들 라디오에 나와서 뭘 얘기하고 있으면 도대체 여기가 어느 나라인가? 핏이 너무 좋고요. 막 이러면서. 우쭐하고 몸에 잘 맞고요. 하면 될거 뭐 핏이 너무 좋고요. 트렌디하고요. 요즘 정말 어쩌고 저쩌고 해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맞습니까? 뭐 영어 못하는 애들이 그런다니까? 알고 있는 몇 개 단어 가지고. 됐습니까? 오케이. 한 10년 뒤에 선생님 만났는데 선생님이 어우 널 만나서 너무 어메이징 하고 막 이러면 미쳤네 이러면 되겠죠. 아 네가 그럴 것 같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러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일단 여기에 선택지를 살펴보면 요렇게 봤죠. 얘는 요렇게 하지 마시고요. 요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선택지는 뭐? Which that 생략. 됐습니까? 여기에 좀비도 때려잡아 주시고요. 오케이. 어쨌든 대도 들어갈 수 있고요. 계속해서. 그 다음에 This is the worst hotel more I've ever stayed in. 오케이. 그래서 갑자기 퍼센테이지가 막 오고 있죠. 그래서 몇 퍼? 그렇죠. 98%죠. 그래서 더가 있는 뭐 the very, the only, the same. the very가 근데 뭔 뜻이었더라? the very book이 뭐였더라? 그렇죠. 됐습니까? 바로 그 책. 그 매우 책 아니고요. very가 바로 그란 뜻도 있다 했습니다. 98%니까. 일단 여러분 중딩이니까 100%라고 보고. 오케이. 요렇게 그렸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생략은 가능하죠. 이곳이 최악의 호텔이야.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경험적이죠. 내가 지금껏 뭐 해봤었던 머물러 봤었던 내가 머물렀던 최악의 호텔이야. 그리고 눈여겨 봐야 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쵸? 빈칸에 돼지 들어갈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였어. 그러면 얘도 대시 못 들어가게 하는 방법은 있죠. 그렇죠. 여기 대시 못 들어가게 하는 방법은 어떤 조치를 취해주면 됩니까? 그렇죠. 얘가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시험 문제로 내기가 좋아요. 이런 거.
왜냐하면 열심히 공부한 친구 중에서 얘를 딱 보는 순간 여기는 덮어놓고 대시지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야. 여기에 전치사인이 없으면 대시 못 와요. 내가 없어지면 아우 에어컨 때문에 목이 자꾸 꺼지네. 대자리에 뭐가 와야 된다? 웰가 와줘야 됩니다. 됐습니까? This is the worst hotel where I've ever stayed. 이렇게 내줘야 돼요. 됐습니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됐어. 얼마든지 되고요. 그 다음에 누가 다 그랬으니까 생략되고요. 그 다음에 I have a friend. My father works for the post office. 나에겐 친구가 있죠. 친구는 친구인데 아버지께서 어디에서 일하시는? 우체국에서 일하시는. 됐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는 당연히 후스가 가야 되겠죠. 무수격 관계대명사의 뭐?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형태적 특징 뒤에 그렇죠. 명사가 소유되어 있어야 되겠죠. 친구가 남자라고 치면 I have a 두 문장 분리했을 때 친구가 남자라고 했을 때 이 말을 딱 들으면 아, 또 선생님이 뭐 하자? 두 문장 분리하자라는 얘기겠구나 이 말이겠죠. 그래서 I have a friend and his father works for the post office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칼질하랍니다. 아 풀었나? 어, 5번이지. 오케이. 누구는 무엇을 안방 길어봤자 뭐했니? 들었니? 무슨 시제 들었니? 무슨 시제 말한 거? 그렇죠. 너 현재 내가 말한 것을 과거에 들었니? 이렇게 물어보면 미친놈이라고 그러겠죠. 내가 무슨 재주로 이러면서. 됐습니까? 그래서 너는 과거에 들었니? Did you hear? 내가 과거에 말했던 것을 What I said. 됐습니까? 자, 요 문장 잘 나왔어. 자, 요 문제 잘 나왔어요. 모두 오르라 했죠? 그래서 3번, 5번이겠죠. Did you hear the thing which I said? 자, 이 문제 왜 잘 나왔느냐? 뭘 비교할 예정이다. 대짜린가 와짜린가 라는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온다 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럴 때는 빼박 이 자리에 뭐가 와야 돼? Did you hear? 당연히 대자리죠. 뭐 하는 대자리인데? 완벽한 문장을 겉만드는 대시고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너는 과거에 들었니? 내가 멈춰! 라고 말했던 것을. 됐습니까? 그러니까 완벽한 문장이죠.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러면 무슨 어조, 목적 어조, 얘가 없으면 완전해, 불완전해.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여기는 what이 문법적으로 what이 와야 되고 의미도 뭐로 바뀐다? 내가 말했었던 것. 됐습니까? 자, 이거 물음표야, 물음표 아니야. 이 부분. 이 말은 제가 수업 시간에 누군가한테 무지하게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물음표 덩어리야, 물음표 덩어리 아니야? 아니죠. 내가 이거 누구한테 맨날 하는 얘기야? 수업 시간에 얘한테 맨날 얘기하는 거잖아. 어? 얘가 어떤 눈을 하고 있을 때? 상어 눈 하고 있을 때 내가 Did you hear what I said? 하잖아. 어? 내가 몰라요? 내가 모르고 물어보는 거야? 난 알잖아. 왜 이게 퀘스천 마크야 퀘스천 마크 아니야? 물음표 퀘스천 마크 하면 무슨 소린지 알아? 물음표. 물음표야 물음표 아니야. 선생님 물음표 있는데요. 야 저 물음표는 did you hear 때문에 야 너 들었어?
때문에 붙은 거고요. 얘는 물음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아니라 의문사가 아니라 관계사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떨 때 what이고 어떨 때 that인지 비교를 잠깐 해보면 요거 됐습니까? 요렇게만 쳐다봤어. 이거 완전해? 완전할 리가 없죠. 뭐라고 불리는 애가 없어? 없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what이라고. 그쵸? 완전해? 완전하죠. 그래서 이 자리엔 that이라고요. 근데 지금 내가 설명하는 방법도 어떻게 보면 약간 수학공식 같은 면이 좀 있어. 왜냐하면은 한국 학생들 입장에서는 내가 말했었다, 내가 멈춰라고 말했었다, 도대체 뭐가 완전하고 뭐가 불완전하다는 거지? 에 대한 대답은 목적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완전하다 불완전하다라는 설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감이 별로 안 올 수도 있는데 내가 이제 설명할 때 얘가 자동사다 타동사, 아 우리 참 마침 뭐하고 있네, 문장의 형식하고 있네, 그치? 자 이거 몇 형, 요 부분만 따졌을 때 1, 2, 3, 4, 5 하면 뭐지? 3이죠 그쵸? 그럼 3형식에서 목적어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얘가 잘못된 고장난 문장이란 뜻이라고요. 됐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기회가 있을 때 또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15번. 빈칸에 알맞은 말이 나머지 4과 다른 것을 고르세요. 이 과의 제목이 뭐라서 관계사라서 약간 뻔한 느낌은 있어. 여기 아무래도 하나는 와시고 나머지는 딴 걸 것 같아. 근데 이런 식으로 문제 풀면 안 되고요. 특히 고등학생 됐을 때는. 자, 고등학생 되면 문법은 범위가 없어져요. 저 또 표정 봐라. 아씨, 지금도 졸라 짜증나는데 범위가 없어진다고? 어쩔 수가 없어. 왜냐하면 교육 과정상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동안 뭐 했다고 생각할 거기 때문에 문법을 다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범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훈련을 자꾸 하셔야 되겠죠. 문법적으로 맞는지 틀리는지 검토하는 훈련을. 참 그리고 뭐야 요즘 서울 쪽에 그 전문가들 요즘 흐름 뭐 문법적인 것 그러니까 입시 전문가들 얘기가 요즘 들어서 다시 문법 문제의 난이도를 높이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솔직히 이게 확 나버려 중간계층 애들이 좀 없어질 수가 있어 등급에서. 왜냐하면 문법 문제는 쉬운 애들한테는 너무 쉽거든. 문법 문제는 여러분도 문법 문제가 쉬워지는 쪽에 올라타셔야 될 거 아닙니까? 설국 열차에서 뒷칸에서 뭐 벌레만 드실 거예요? 됐습니까? 아, 이런 표현 정말 안 좋은데 이거. 그러면서 왜 해? 됐습니까? 자, 1번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그가 말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대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그거 하면 뭐야? 이것도 사실 그거 해야 돼. It is not important죠. 그러니까 얘가 마치 자기 자신이 여기다가 이거는 못해. 내가 끊어읽기 할 때 이거는 못해. 왜냐하면 이거 하려면 이 앞에 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표시를 못하는데 그럼 절반쯤 끊어서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은 관계 대명사 what이고요. 그러면 요렇게만 따져보면 되겠죠. 그쵸? He says the truth. He says the truth. 이런 표현 있어? 응? He says the truth. 이런 표현 있어? 있죠. 그쵸? 그쵸? I said stop 있듯이. 그쵸? I said stop 있다며. 그쵸? 그러면 He says the truth. 그렇죠. 그게 있다는 얘기는 얘가 몇 형식 될 놈이다.
삼형식 될 놈인데 여기에 아무것도 없으면 뭐가 없는 거다. 목적어가 없는 거다. 지금 얘가 어떨을 증명하고 있어. 불완전함을 증명하고 있어.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있어야지 완전해지는 거. 됐습니까? 얘를 포함해야 완전해지고 얘가 제외되면 불완전해. 됐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는 대자리가 아니고 왓자리라고요. 그리고 the thing that he says로 바꿨을 수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is is what I wanted to know죠. 이게 바로 뭐다? 그거다! 그렇죠? 어떤 그거? 내가 알고 싶어 했던. 이게 바로 내가 알고 싶어 했던 거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Tino is a dog which that helps the blind man. 됐습니까? 그래서 티노는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개다. 됐습니까? 맹인 안내견이란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what이 오면 절대로 안 된다. what이 오면 what이 막 뭐 하고 싶어 하겠어. 여기 막 what이 오면 what이 오면 얘 쳐다보면서 what이 독을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저 새끼 내가 아까 분명히 처먹었는데 왜 또 나타났지? 이러겠죠. 그렇잖아요. 됐습니까? 얘들 저 앞에 있는 놈들을 처먹고는 what이 됐죠. 그렇죠? The thing that, the thing which가 the thing that, the thing which가 what이 된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걔 먹으면 돼, 안 돼? 그래서 what이 오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what is beautiful is not always good. 아, what? 여기까지만 읽고 애들 해석시키면 뭐라 그러냐? 이거 막 해석시키면 난리가 납니다. What is beautiful is not always good. 해석 한번 시켜볼까? 오, 그렇지. 오, 내가 슬쩍 뭐도 설명하려고 그랬냐면 부분부정이라는 거 설명하려고 그랬거든. 이런 표현을 보고 뭐라 그런다? 부분부정이랍니다. 그래서 부분부정답게 해석했어요. 됐습니까? What is beautiful is not always good의 뜻은 아름다운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됐습니까? 자, 부분부정이라는 게 어떤 설명을 할지 감이 옵니까? 그렇죠. 그렇죠. 됐습니까? 전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아름다운 것이 항상 좋은 건 아니,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있다. 됐습니까? What is beautiful is not always good. 이거 뭐 이런 거에 예가 될 수 있는 거 영어 선생님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민준이 그만하랍니다. 오케이 오케이. 쏘리. 됐습니까? 아름다운 것이 항상 좋진 않다. 자, 뭐 살짝 예방접종하면 얘를 전체 긍정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죠. 감이 왔어. 그래 하면 돼. 전체 긍정. 그렇죠. 그래서 what is beautiful is always good. 이렇게 될 거고요. 무슨 뜻이겠다. 아름다운 것은 항상 좋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 요 정도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 때문에 전체 얘가 없을 때 얘가 없다 치고 얘가 없을 때 얘 때문에 전체 긍정이 됐어. 그러면 전체 긍정을 부분 부정하고 이것도 수학 공식 같긴 한데 일단 뭐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할 때 좀 덜 수학 공식 같이 설명할 텐데 전체 긍정을 만드는 말 앞에 부정적인 단어를 놓으면 부분적으로 부정이 되는 뭐 그런 게 있어요. 뭐 하여튼 what is beautiful is not always good. 아름다운 것이 항상 좋지는 않다. 자, 그 다음에 show me what you bought at the shop. 나한테 보여달라 그랬죠? 뭘 보여달라? 네가 그 가게에서 샀던 것을. 됐습니까? Show me the money. 네. 됐습니까? Show me what you bought at the shop. 언제 보여달라? 언제 보여달라? 현재 보여달라? 언제 산 것을? 이거 왜 따지는지 알죠? 그놈의 시제일치.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지 그러면? 오, 3번이네요. 자, 계속해서 못 딴 거랑 다른 거 넣는 거 고른 겁니다. 오케이, 98%죠. You are the only friend that I have. 그럼 that이라고 보겠습니다. 됐습니까? 너는 유일한 친구다. 어떤 나에게 있는, 됐습니까? 넌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영어스럽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친구다. 대신 뒤에 땅콩 그림이 있으니까 생략이라는 선택지는 남아있죠. that 또는 생략. 됐습니까? Is there anything? 98%네요 또. 됐습니까? that I can do. 그래서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야? yes란 대답을 기대하고 묻는 거야? yes. 그러면 is there something인데요. 진짜 궁금한 거죠 지금. 뭔가 있습니까? 뭔가는 뭔가인데 어떤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뭔가 있을까요? Is there anything that I can do for you? 뭐 가게 상점 같은 데 갔을 때 점원이 손님에게 이런 식으로 What can I do for you? Do you need my help? 됐습니까? 또는 Is there anything that I can do for you? 이런 표현 하겠죠. 그 다음에 있으니까 생략이라는 선택지도 가능은 하다. 됐습니까? Is there anything I can do? 그 다음에 I want the same toy that you bought. 아 이런 애들 짜증나죠.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뭘 원한다? 똑같은 장난감 원한다. 누가 뭐 했던 네가 산 것과 똑같은 장난감 원한다. 똑같은 거 사줘이. 됐습니까? 라고 동생이 얘기하죠. 아, 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오케이. 민철이 맨날 민철이 세 살 때 막 그랬잖아. 왜 형아 만져서 있는데 나 똑같은 거 사 너 했잖아. 안 했으면 확실합니까? 어? 너 두 살 때 내가 하고 봤는데 그럴 리가요. 됐습니까? 걔 동네 동생 맨날 그러잖아. 아 너 동 네 동생도 나이 차이 나서 안 하나? 그렇군요. 네, 나도 휴대폰 줘 이러면서 했잖아 너. 알겠습니다. I want to buy. 자, 그 다음에 color is white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는 뭐 후스죠. I want to buy the smartphone. 나는 뭐 하고 싶다. 스마트폰 사고 싶어. 폰은 폰인데 어떤 색깔이 흰색인. 뭐하러 이렇게 얘기하냐. 야 흰색 스마트폰 사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쓸데없이 이렇게 귀찮게 길게 얘기할 필요 있어? 그렇죠. 어떻게 해도 될까? white. 그렇죠. I want to buy the white smartphone 하면 될걸. 뭐하러 이렇게 쓸데없이 길게 해놨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는 한번 넣어보고 싶다.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한번 넣고 싶다. 형태적 특징. And its color is white가 되겠죠. 소유격 its가 되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100%가 보이고 있죠. Look at the woman and the dog that are running. 됐습니까? 특히 r도 조심하셔야 되겠죠. 사회에서 뛰고 있는 게 she만 뛰는 것도 아니고요. it만 뛰는 거 아닙니다. she and it이니까 they고요. they랑 어울리는 동사 형태.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떤 선택지는 없다? 생략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네요. that are 날려버릴 수 있고 예 현재 분사야 동명사야 는 중이야 는 것이야. 오케이. 봐라 그 여자와 걔가 달리 는 것을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내가 이제 뭐 한 번씩 설명할 때 얘들아 문법을 우리말 해석만 가지고 하면 틀릴 때가 있어 라고 했던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얘 동명사 아니고요. 아 이거 ing에 뭐 아니 뭐야 동사에 ing 붙였고 뭐뭐 하는 것 이라고 해석되면 동명사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될 때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 지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기로 약속했다. 다
달리고 있는 중인 여자와 개를 봐라 라고 하기로 했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1번 현재 분사다. 그리고 얘는 여러분들이 언제 2학기 때 뭘 하면서 만날 예정이다. 분사의 명사 수식.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후스가 들어간 거 빼고 나머지는 대시였네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생략할 수 없는 걸 묻고 있습니다. 자, 겉 만드는 대시라고 다 생략되는 건 아니죠. 겉 만드는 대 중에서도 무순어일 때, 목적어일 때,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대시라고 다 생략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목적격일 때. 됐습니까? Green music is the music that plants like. 그쵸? 그래서 해석은 뭐다? 그린 뮤직은 식물들이 좋아하는 음악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더 뮤직 쳐다봤죠? 98도 아니고 100도 아니고 평범하죠? 그래서 여기에 선택지는 which that 생략. 됐습니까? 목적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좀비 있으면 안 된다. 목적격이 맞다. 오케이. 생략 O. The man whom I saw last Sunday was an American. 그래서 그거 an American. 그는 미국인이었다. 그래서 어떤 누가 뭐였다. 내가 지난주 일요일날 봤던 남자는 미국인이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좀비 자리 I saw him. 그래서 선택지가 가장 많은 선행사 사람이고 목적일 때 who, whom, that 생략. 됐습니까? 생략할 수 있는 거 동그라미 하면 되겠죠. 이제 the baby who is sleeping on the bed is my sister. 그거 she is my sister. 관계사들이 문장의 중간에 삽입되어 있음. 됐습니까? 만약에 who만 밑줄 쳐 있으면 틀려 생략할 수 없지만 같이 했으니까 생략 가능. 문법적으로 생략 가능한 이유는 주격은 안 되는데 주격 플러스 be 동사가 생략 가능한 이유는 얘들 생략돼도 얘 1번이야 2번이야 1번의 문법적 명칭은 뭔데? 현재 분사인데 분사가 무슨 소리라고? 동사가 어떤 시에 임무를 수행하기로 형태를 바꾸었다.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 중인 아기는 나의 시스터다. 그래서 요렇게 생략 가능. The baby sleeping on the bed is my sister. 오케이. 그래서 생략할 수 없는 건 4번이죠. Do you see the dogs which are running on the grass? 그래서 너는 보냐 개들을. 어떤 개들? 잔디밭에서 뛰고 있는 중인.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누가 다 are가 running 한다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겠죠. 그쵸? 이 그림을 그 아무데나 막 그립니까? 가만 보면 그냥 막 이렇게 그리는 것 같아. 막 이렇게 그리는 것 같아. 응? 응? 다른 그림이죠. 됐습니까? 누가 다죠, 이렇게. 포함해서 있죠. 오케이. 그래서 생략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the building that was destroyed in the fire has a new has now been rebuilt. 이거 뭐 추가 설명할 거 좀 있네. 그거 그렇지. It has now been rebuilt죠. It has now been rebuilt. 자, 그러면 it has now been rebuilt가 무슨 뜻일 것 같아? 다시 재건축했다. 했다? 누가? 계속하고 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 누가 새로 지었는데? 사람들이? 어? 누가 자리에 지금 뭐가 보여? 누가 자리에?
오케이. 그렇죠. 그 건물이, 그렇죠. 오케이. 모델어진 건물이에요. 파괴된 건물이죠. 뭐 속에서? 화재 속에서. 화재 때문에 뭐 이랬지. 화재로 파괴된 건물이 이제는 다시 지어졌습니다라고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주관단 버전은 it has now been rebuilt. 그것은 이제 재건축되어졌어.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생략할 수가 있고요. 됐습니까? destroy의 뜻이 뭐예요? 오케이. 그러면 빌딩이 파괴를 한 거야, 파괴를 당한 거야. 그래서 어떤 형태로 와 있다? 입장 바뀐 어떤 시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왜 있는 걸까? 그렇죠. 현재 완료 시제 만들려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설명하기 위해서 now는 없다 치고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 has been rebuilt는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다 동사 덩어리인데 얘를 뭐라고 부를 것 같아? 얘를 뭐라고 부를 것 같아? 라고 하면 내가 자꾸 뭔 그림을 그리면서 요렇게 보니까 요거고 저렇게 보니까 저거니까 일단 앞에 동 이게 이 세 단어가 합쳐서 동사인데요. 앞에 두 단어를 보고 일단 뭐라고 부를 수 있지? 현재 완료의 조건이 뭔데? 어떻게 생겨야 되는데? have pp, has pp죠. 만족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요거 이거 아직은 안 배웠는데 요 부분 아직은 안 배웠는데 2학기 때 주요 문법이라고 배울 거라 그랬어. 뭐라 그랬더라? 그래. 자, 여기에 지금 수동태. 수동태는 하는 거라 그랬어. 당하는 거라, 되어지는 거라 그랬어. 당하는 거, 되어지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리빌트는 뭐로부터 왔고? 리빌드로부터 왔겠지. 리빌드의 뜻이 뭘까? 그렇죠. 재건축. 하다겠죠. 근데 여기에 주어가 건물이야. 그렇죠? 그러면 건물이 재건축을 하는 거야, 재건축을 당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B 플러스 PP가 왔다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부를 예정이다? 현재 완료 수동태.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도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만 가지고 뭐 이거 두 문장 분리 해보자. 두 문장 분리. 그러면 애가 생긴 게 이렇게 생겼으니까 쭉 가고 쏙 빼면 되겠죠? 그래서 the building has been rebuilt and it was destroyed in the fire. 여기에 and it was destroyed를 보고 뭐라 그런다? 수동태라고 한다고요. destroy 뜻이 뭐니까? 파괴하다니까. 빌딩이 destroy를 한 거야. destroy를 당한 거야. 당한 거니까. 그래서 여기도 입장 바뀐 어떤 시, 여기도 입장 바뀐 어떤 시가 사용되고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려고 했더니 시간이 모자라네. 예스. 제일 신나는 시간이죠. 제일 집중이 쫙 되는 시간이고. 그렇죠?